네, 이번 시간은 제4과목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왜 배우냐면, 자,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수지로형 지표에 관해서 BOD라던가 COD, 뭐 pH,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에 기준을 세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BOD를 측정을 해요. 근데 그 BOD 기준으로 BOD가 측정된 걸로 수치가 너무 높아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아버리면은 그 회사에서는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BOD를 측정을 하는 방법을 만약에 회사에서 좀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법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BOD라든가 COD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수치가 나온지가 정확해야만이 어떻게 우리가 뭐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혹은 배출허용 기준 같은 법규를 적용을 시켜도 그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지로용 공정시험 기준은 BOD나 COD, 뭐 DO 같은 것들의 그 측정 방법에 딱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어떻게 그 방법에 뭐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험 과정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실험이 왜 필요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외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수지로 공정시험 기준은 매년 뭐 환경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도 옛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정되면서 문제가 지금 기준에 보면 틀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언제 거부터 기출을 보시면 좋으냐? 그러면 2013년 한 이제 그 3, 4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도 물론 조금 바뀐 건 있지만 대부분 잘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안 바뀌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출을 보시면 되시고요. 그 이전 기출은 저는 이제 안 보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보통 공정시험 기준 기출을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최신 한 3, 4년치, 그것도 너무 많고요. 3년, 그죠? 2년, 그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것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 공정시험 기준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A4 용지 사이즈로 하면은요, 페이지가 한 150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이 과목 하나가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 배워도 어때요? 몰라요. 그죠? 여러분 머리에 다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총칙이라는 거는 그 전체 기준.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용어라든가 아니면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료. 즉 우리가 측정해야 될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또 유량, 양을 측정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량을 뭐 하천수에서는 어떻게 측정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어떻게 측정하고 그런 방법을 측정 방법을 측정 기계들이랑 같이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항목별 시험 방법이요. 요 부분이 뭐냐? 방금 제가 설명드린 BOD나 COD를 어떤 순서대로 어떤 걸 주의해서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분석하고 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하나 다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챕터 4에서부터 8까지예요. 자, 일반 항목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뭐 pH라든가 온도, COD, BOD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음이온 뭐 있어요? NO3 마이너스, NO2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된 것들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할지 따로 분류를 해요. 그다음에 금속들, 그러니까 뭐 순이라던가 아니면 비소 이런 것들 각각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특히나 금속류나 음이온류 같은 경우에는요, 기기 분석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원자 흑감법이라던가 아니면 자외선 가식성 분간법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그, 기기 분석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게 이제 생물이에요. 우리가 생물에서 수질오염 지표라고 하면 뭐가 있었나요? 네,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제장균군, 요런 게 있었죠. 그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가 독성을 실험을 해요. 독성의 정도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물벼룩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기출 부분에서 보면은 기타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1번부터 7번까지가 여러분한테는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1500페이지가 넘는 출제 범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추려야 되냐? 잘 나오는 것부터 당연히 봐야 되죠. 기출에 나오는 거 봐야 돼요. 근데 그 부분 또 많아요. 이 공정시험 기준을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면은요, 여러분이 공부 시간이,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배경 지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1, 2주만 기출 문제 풀면은 푸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를 공부하셔야 될 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제가 봐서는, 네, 만약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은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화학이라던가 아니면 단위 정도 아신다 그러면 3개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공정시험 기준을 여러분이 만점 받으려고 공부를 하시면은요, 그 기간으로 안 돼요. 6개월,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100점 받으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앞에서 개론 방지 기술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확실히 하셨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요,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시냐? 7, 8 문제만 맞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해도 꽈락도 면하고요. 그러니까 꽈락이라면 몇 점? 40점 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의 꽈락도 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이 얼마예요? 60점이죠. 그죠? 앞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4문제, 15문제를 충분히 풀었다면 이 부분은 7, 8 문제만 맞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되 암기 부분이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보실 부분은 뭐냐? 기출 중에서도 빈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추려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7, 8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라면 얼마? 한 10문제 정도 푸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에 나오는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지도 마세요. 이 부분 가지고 꽈락 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개론 방지 기술, 뭐 기사 같으면 상하수도 계획, 이 부분은 이해가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만 하시면 혹은 계산 문제 푸는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은요,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거기서 점수를 얻어요. 그러고 어디서 그러면은 60점이 넘는데, 총점이 60점이 넘는데도 과목에서 꽈락이 일어나서 떨어지시는 부분이 이 공정시험 기준하고 법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 너무 많은 범위를 공부하지 마라. 그렇지만 빈출되는 부분은 어떻게 확실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봤으니까 첫 번째 챕터 이제 총칙부터 들어가요. 총칙, 여기서는요 항상 세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총칙 보시면 농도에 관해서, 용액에 관해서, 온도 표시에 관해서 혹은 용어에 관해서 나오는데 진짜 잘 안 나오면 두 문제고요. 진짜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여덟 문제 중에서 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요 반드시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 배운 게 많아요. 농도 여러분 배웠잖아요. 지금 보면 백분율 나오고요. 뒤에 가면은 뭐 천분율, 뭐 그 다음에 10만불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했어요. ppm이 뭔지 ppb가 뭔지 다 알아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 용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된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농도부터 봐요. 자, 백분율 여러분 다 알아요. 백분율 제가 설명드릴 때, 자, 중량 부피, 그러니까 무게 부피, 그 다음에 부피 부피 퍼센트 있고, 그 다음에 부피 무게 퍼센트 있고, 무게 무게 퍼센트, 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W는 무게고 V는 뭐다? 볼륨의 부피예요. 자, 우리 농도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네, 그 용액 중에 용질, 그 용질이 지금
여기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성분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 성분이 얼마로 나와 있냐,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냐, 그게 뭐예요? 농도예요. 자, 그 백분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네, 100분의 1로 나타낸 게 백분율이죠. 자, 그러면은요, 무게 부피라고 하면은, 자, 밑에 있는 거, 이 부피는 밑에, 아래 있는 거는 누구의? 용에게 거가 되고 위에 있는 거는 누구의? 용질 거가 돼요. 자, 그러면은 무게 부피 WV 그러면은 뭐다? 용액 100ml 중에 성분이 그램으로, 무게니까 그램으로 얼마냐? 요게 되죠. 자, 그다음에 뭐 용액이든 기체든 상관없어요. 어찌 됐건 단위가 뭘로 온다? 네. 밑에 100 그램, 100 부피니까, 부피니까 미리리터당 몇 그램이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100ml니까 누구의, 네, 용액의 것이고, 혹은 기체의 것이고, 위에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용질, 즉 성분의 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피 하면은 밑에도 미리리터 나오고, 위에도 미리리터 나와요.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백분율이니까 밑에 100ml고 위에는 그냥 ml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피, 무게 그러면은 밑에가 뭐가? 무게니까 100g 중에 지금 ml 단위로 지금 얼마 들어있냐. 요게 부피, 무게가 되고요. 그 다음 무게는요. 둘 다 무게겠죠. 100g의 용액 중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냐.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무 언급 없으면은 백분율이라는 건 뭐다? 무게, 부피,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 20%의 NaOH 수용액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그냥 아무 언급 없으면 이게 뭐다? WV, 즉 무게, 부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아래쪽에 뭐다? 네, 부피니까 100ml의 용액에 뭐가? 성분, 즉 NaOH가 얼마 들어있다? 20%란 얘기는 20 무게죠. 그러니까 20g 들어있다. 요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지금 20%의 NaOH를 지금 우리 봤던 걸로 똑같이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20%가 W/V다 라고 하면은 뭐다? 네, 100ml의 용액에 지금 NaOH가 얼마 들어있는 거다? 네, 지금 봤던 것처럼 20g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다 그러면은 100ml의 용액 중에, 즉 용액이라는 거는 NaOH랑 물이랑 전부 다 합친 거죠. 그 중에 지금 NaOH가 부피 단위로 얼마 들어있다? 네, 20ml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부피, 무게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100g의 용액 중에 NaOH가 얼마 들어있다? 무게 단위니까 20ml 들어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무게 그러면 뭐다? 100g의 용액 중에 NaOH가 무게 단위로 얼마 들어있다? 20g 들어있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 언급 없으면 뭘 얘기를 하는 거다? 그냥 20% NaOH 따로 뭐 W 표시 없다 그러면은 요걸 의미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앞에서 다 했죠? 그죠?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번 기회로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천분율, 백만분율, 10억분율이 있어요. 그래서 천분율 뭐라고 하냐? 우리가 PPT라고 해요. 왜? 우리가 천이 뭐예요? 영어로 thousands죠. 그래서 천분율 PPT라고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보니까는 어떻게 그램 퍼 리터, 그램 퍼 킬로그램 나와요. 이거 여러분 다 알아요. 자, 이건 쉽게 알죠. 1kg에 1g이 천분율이다. 어떻게 알아요? 단위만 산하면 돼요. 1g이 1kg은 얼마? 1000g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램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네, 천분의 1만 남아요. 즉 무차원으로 다 같은 차원이니까 천분의 1 나와요. 그죠? 요건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램 퍼 리터가 있어요. 이거는 부피고 얘는 질량인데 어떻게 되더라? 수질에서는 물의 비중 얼마니까? 1이니까. 물의 비중 1이라는 거는 1큐빅미터에 얼마? 1톤. 그 다음에 또 뭐랑 같더라? 1리터에 1kg, 1ml에 1g, 1ml는 1cc, 1세제곱센티미터랑 다 같다 그랬죠. 이게 물의 밀도 1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피를 뭘로, 1리터를 뭘로, 1000kg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아까 요거 했던 것처럼 하면 얼마 나와? 1000분의 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1000분율, PPT는 그램 퍼 리터 혹은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미 아는 것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면 되죠. 100만 분율, PPM. 여러분 PPM 알아요. 1PPM 얼마더라? 우리 물의 비중이 1이라면 1ppm은 원래 얼마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 즉 100만 분율인데 우리가 물에서는 물의 비중 1이라면 1ppm이 1mg/L하고 같았죠. 근데 원래 10의 6승의 단위로 본다고 하면 아까 우리 지금 1kg에 1g이었잖아요. 그러면 1kg에 지금 1000이 작아진 거 아니에요. 1000분율보다 100만 분율은 1000분의 1로 낮아진 거니까 그램을 뭘로? 그램을 미리그램으로. 1000분의 1로 낮추면 똑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억 분율은 이 100만 분율보다도 얼마나 작은 거예요? 1000분의 1 또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PB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의미하잖아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PPT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리터, 같은 리터다 있으면은 여기 미리그램보다 얼마나? 1000분의 1 작아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미리그램보다도 마이크로그램으로. 1000분의 1 작아지면 돼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죠?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물의 비중 1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단위 환산 했을 때 얼마 나오면 된다? 10억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 9승 나오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기체 중의 농도는 자 표준 상태라는 건 얼마를 의미한다? 0도씨 1기압이라는 걸 의미한다. 연극해왔어요. 왜 그래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부피가 바뀌니까 이렇게 지금 표준 상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로 쓰면 돼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는 얼마지? 22.4리터라는 거를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말로 정리를 하면은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 잡아야 되는지, 그죠?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되게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관해서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수지로의 물질의 농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00만 분율 뭐였죠? 네, ppm이었어요. ppm이라는 거는, 네, 1ppm은 1mg/L니까 맞아요. 그죠? 그 다음 10억 분율 뭐였더라? ppb였어요. ppb는 뭘 의미하더라? 자, 보세요. ppm은 mg/L면 ppb는요. 미리그램보다 뭐가 1000분의 1 더 작아지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사용률, 그 다음에 이 리터 대신에 뭐 킬로그램 붙이면 됐었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용액의 농도를 퍼센트로만 표시를 할 때는 얼마? 네, 중량, 부피. 그러니까는 뭐지? 용질은 그램으로. 그 다음 용액은? 네, 미리리터로 100ml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거 맞고 10억 분율은 네, 즉 ppb는 얼마? 네, 1000분의 1 ppm 맞죠? 그죠? 자, 어떤 관계 있더라? 자, 1%는 자, 얼마? 만 ppm이었어요. 그죠? 그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1ppm은 얼마였더라? 1000ppb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0배 차이 나고 ppm과 퍼센트는 만배 차이 나죠. 그죠?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농도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액이에요. 자, 우리 용액 보면, 자, 1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용액의 앞에 몇 퍼센트라고 한 것은, 자, 뭐다? 수용액이다. 그 다음에 조제 방법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용액 100ml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표시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20%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다. 그러면은 밑에 뭐고 100ml의 수용액이니까, 그죠? 수용액 중에 얼마의 NaOH가 들어있다? 네, 20g. 아무 언급 없으면은 요게 뭐예요? 용질이잖아요. 용질의 그램으로 나타낸 거다. 요 말이에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액의 다음 관로 안에 자 N은 뭐다? 노멀 농도. M은 뭐예요? 몰 농도 혹은 퍼센트라고 한 거 보면은 지금 예를 보면 1번은 아황산 나트륨용의 0.1 노멀 농도. 두 번째는 아질산 나트륨용의 0.1 몰 농도. 그다음 세 번째는 구연산 2 암모늄 용액 20%.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0.1 노말 농도라는 뜻은 뭐예요? 황산 나트륨 용액이. 자, 뭐지? 용액이 몰랄 농도와 노말 농도의 단위가 뭐더라?
네, 1리터의 용액당 지금 아황산 나트륨이 얼마 들어있는 거다? 아황산 나트륨이 아황산이니까 3이죠. 아황산 나트륨이 얼마 들어있는 거다? 네, 0.1 당량 들어있는 거다. 왜이 노말롱도 단위가 얼마예요? 당량 퍼 리터잖아요. 요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0.1 몰롱도라는 거는 이 몰의 단위가 뭐다? 몰퍼 리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아질산 나트륨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1리터의 지금 수용액에다가 뭐가 들어있는 거다? 아질산 나트륨이 얼마 들어있는 거야? 아질산 나트륨이 네, 0.1 몰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구연산 이 암모늄용의 20%는 뭐라? 수산화 나트륨하고 똑같겠죠. 그죠? 수산화 나트륨 대신에 그냥 다른 게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단위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용액의 농도를 자, 여기 봐요. 지금 세 번째는 뭘로? 용액이 화살표로 표시돼 있어요. 그죠? 다음 4번에 보면 뭘로? 더하기로 표시돼 있어요. 맞죠? 요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용액과 용질. 자, 용액이라는 거는 뭐 더하기 뭐더라? 용액은 용질과 수용액이면 보통 이 용매가 뭐가 돼요? 물이 되죠. 그죠? 용매를 합친 게 용액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첫 번째 보면은요. 1에서 화살표로 10으로 갔어요. 무슨 말이냐? 어디서 어디로 간 거다? 용질을 1로 했을 때 전체 용액을 뭘로? 1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용매는 얼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9만큼 넣어줘야 돼요. 그죠? 용매가 10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용액이 10이 되는 거예요. 즉, 고체를요,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1ml, 만약에 고체라면 우리가 그램으로 쓸 거고, 액체라면 부피로 쓸 거예요. 그죠? 고체라면 1g을 혹은 1ml로 가지고 전체 용액을 얼마로 만드는 거냐? 그러면 100ml로 만드는, 아니죠. 10ml로 만든 거예요. 10이라고 쓰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똑같은 고체는 1g 혹은 액체는 1ml를 가지고 전체 용액을 얼마나? 100ml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질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용질은 여기는 9만 들어간 거고, 여기는 99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용액이지 용질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1에서 10 이렇게 했는데 물을 10ml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얼마나? 물을 다 넣어서 전체가 얼마? 10이 나와야 되고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역시 1에서 화살표에서 1000이라고 하면은 1g이나 고체 1g이나 액체 1ml로 전체 용액을 얼마? 네, 용질을 999를 넣어서, 아, 용질이 아니고 용매가 되겠죠. 용매를 999를 넣어서 얼마? 1000ml를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나와 있는 더하기는 뭐냐? 여기 첫 번째는 뭐냐? 용질이에요. 두 번째는 용매, 즉 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염산 1 플러스 2, 괄호하고 1 플러스 2는 뭐냐? 염산, 즉 용질을 1ml 넣고요. 그 다음에 용매를 2ml를 넣어서 전체 용매가 얼마? 3이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황산 1 플러스 5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이에요? 황산을 얼마? 1ml 넣고 얘는 누구? 네, 물을 얼마? 5ml 넣어서 전체 6ml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때 만약에 농도를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6ml 중에 황산 1ml죠. 그죠? 농도는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부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두 가지 화살표인지 더하기인지 헷갈리지 마시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 온도 표시 한번 볼까요? 자, 온도 부분은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를 잘 내요. 자, 일단 기준 온도는 두 가지예요. 뭐 우리 잘 쓰는 거 100도씨, 0도씨 하는 셀시우스. 그 다음에 또 우리 무슨 온도 써요? 네, 섭씨 온도 쓰고 그 다음에 또뭐 써요? 우리는 화씨 잘안 쓰죠. 네, 절대 온도 써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단위가 뭐더라? 켈빈. 자, 도씨랑 즉 섭씨 온도랑 켈빈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켈빈은 어디에? 0도씨에서의 가 273 켈빈이기 때문에 켈빈에다가 얼마? 273. 도씨에다가 273 더하면 켈빈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25도씨다. 그럼 몇 켈빈? 네, 25 더하기 274 하면은 200 얼마? 98켈빈이 25도씨예요. 그죠? 요두 가지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표준 온도. 표준 온도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상온도 있고 실온도 있고 창고도 있어요. 요세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상 15, 25예요. 그다음에 실 1, 3, 5고요. 창고는 0, 1, 5예요. 그러니까 창고이라는 거는 얼마를 의미한다? 15보다 낮은 걸 의미하는 거고, 상온이라는 건 15에서 25 사이를 의미한 거고, 이 전체, 즉 실온이라고 하면 1에서 35도씨를 의미하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물의 온도.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냉수, 온수, 열수. 냉수라고 하면은 우리 창고시 얼마였더라? 15도씨 이하였죠. 냉수는 15도씨 이하예요. 이하.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고 이하다. 온수는, 자, 요거 문제 잘 나와요. 얼마로 잘 나와요? 60에서 80으로 잘 나와요. 60에서 70도씨예요. 그다음에 열수라고 하면 물이 끓는 점이 얼마? 100도씨죠. 그래서 100도씨를 의미한다. 요두 가지 가지고 헷갈리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자,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 자, 우리 가열, 물 언제 가열돼요? 100도씨에서 가열되잖아요. 그래서 자, 숫자가 중요해요. 항상 100도씨에서 가열함 혹은 100도씨의 증기의 욕을 쓸 수가 있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은 규정이 없는 한 어떤 온도? 상온에서. 상온이 얼마였지? 15에서 25도씨였어요. 그 상온에서 조작을 하고 결과를 측정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본게 뭐다? 온도에 관해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네 번째 부분. 관련 용어의 정의 부분이에요. 자, 정의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약속한 거죠. 이게 어떤 건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정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즉시란 건 숫자 위주로 보세요. 즉시라는 거는 30초 이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압 또는 진공이라는 거는 15mm 수은주예요. H2O, 미리미터 수주. 그러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30초 아니고 1분 혹은 즉시라고 하면 틀린 거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이상하고,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과가 있고, 미만이 있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분 많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15 이상, 그러면은 얼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15를 포함을 하고, 그죠? 15를 포함을 하고 이것보다 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하라 그러면은 15 이하 그러면 15를 역시 뭐하고 포함을 하고 이것보다 작은 걸 의미를 하죠. 그죠? 근데 초과와 미만은 자, 15 초과 그러면 15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는 안 되고 15.1, 15.2, 뭐 15.1111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15는 안 된다. 이게 초과예요. 미만이라는 거는 15 역시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15는 안 되는데 14.9999는 돼요. 그죠? 14도 돼요. 근데 15가 들어가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기억하시는데 보통 이걸 표시를 어떻게 하냐? 물결 표시로 A에서부터 B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뭐다? 이상, 이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이상, B 얼마? 이하를 A에서 B로 표시를 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게 헷갈려서 잘 나온다.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요게 무슨 뜻이냐? 자, 바탕 시험. 자, 우리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면은요, 이 실험에 뭐가 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저는 지금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A는 B의 영향을 받는다. 요런 지금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B에 관해서만 영향받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영향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통제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들을 통제 변인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실험을 하면 이 A는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B에도 영향을 받지만 C에도 영향받을 수 있고 D에도 영향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B에 얼마나 영향받는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C랑 D는 어떻게 해줘야 돼? 통제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게 뭐냐? 바탕시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실험 A를 했더니 실제로는 이 C, B랑 C랑 D를 우리가 통제하고 싶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B, C, D 전부 다 뭐 내가 모르는 E도 있을 수 있고 F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변수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실험 A에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실험 값에는 누가 영향을 미친 거야? B에서부터 누구까지? F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누구? B만 얼마를 영향을 줬냐 그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실험 값에서부터요. 뭐 실험 값에서 지금 이 C, D, E, F는 왜 나온 거냐 그러면은 이 시료를 그 이 다른 이 B라는 변수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실험 값에서는 뭘 가지고 실험을 했냐? 그러면 시료를 가지고. 즉, 내가 분석하고 싶은 시료를 했다면은 바탕 시험은요, 뭘 가지고 하냐? 시료가 아니고, 시료 빼고 나머지. 시료를 넣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은 시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C에서 F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 실험가에서 구한 값이 100이고, 바탕시험에서 구한 값이 10이었어요. 그럼 실제 B에 의해서 내가 알고 싶은 값은 얼만 거야? 이 100에서부터 10을 빼줘야만이 나머지 변수들을 지금 통제해준 거죠. 그러니까 90이 실제로 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이 B에 의한 영향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세요.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어떻게? 바탕시험이라는 거는 시료 빼고 나머지 다 갈게. 그죠?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을 해서 어떻게 한다? 빼준다. 즉, 100에서 나머지 방법. 시료 빼고 바탕시험 하면 10을 빼줘서 90만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라는 말은 시료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서 그걸 어떻게 빼주는 거. 그게 바탕시험으로 보정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이 힘들지만 어떻게? 아, 이걸 왜 하는지 알면 어때요? 그죠?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울수라는 건 뭐냐? 자, 요거 잘 나와요. 20도씨, 0도씨, 25도씨 아니고 20도씨에서 20방울을 적하해서 그 부피가 얼마? 1ml 된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포이드 사용하죠? 그죠? 스포이드를 가지고 한마디로 또르르르르 20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방울이 모였더니 얼마? 이 부피가 1ml가 되네. 그걸 뭐라고 해? 요 방울을 방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도 0도씨 아니에요. 기준이 얼마? 20도씨에서예요.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함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요거는 1시간인 거 중요하고요. 1시간 동안 뭘 한다? 건조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 수분이 빠지겠죠. 그래서 얼마? 무게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게 차이가 그 시료 1g당 얼마? 0.3mg 이하인 거를 함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고 해요. 오답으로 어떻게 나오냐? 1g당 0.1mg 이하 이러면은 틀렸다. 0.3이다. 중요해요. 그 다음 pH 측정할 때는 어떻게?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극법에 의한 pH 미터로 측정을 한다. 그죠?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온도만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용기 부분이에요. 용기라는 거는 뭐냐? 한마디로 어떻게 시료를 보관을 하고 운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조작할 때도 어디에 담아놓고 비커라든가 이런 데 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용기라는 건 어떻게?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거, 그게 용기다. 보존, 운반 또는 조작하기 위해 넣어두는 것이다. 근데 그 용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밀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락앤락 밀폐 용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이물질 들어가면 음식 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물, 김치 국물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물질, 내용물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게 뭐다? 락앤락 밀폐 용기예요. 일단 기밀 용기, 자, 기밀이라는 거는 가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기자가 그러니까 공기랑 가스. 자, 그래서 기밀, 공가,
밀폐 이내. 그다음에 밀봉이라는 거는 자 우리 밀봉 하면은 뭘 생각하면은 여러분 과자봉지 생각하면 돼요. 과자봉지에 과자 들어있죠. 또 질소가스로 충전돼 있죠. 그러면은 질소가스 기체랑 미생물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과자를 파손시키면 그죠? 변질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밀봉하면은 밀봉김이에요. 밀봉김이. 다음 차광은 쉬워요. 왜? 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빛을 차단한다고 확실히 알거든요. 요세 가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밀폐이네, 기밀용기, 밀봉기미 확실히 외워두세요. 확실히 이거를요, 여러분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동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핸드폰에다가 요러면 녹음할 수 있죠. 녹음하고 계속 들어요. 그죠? 아니면 요즘에는 또 TTS 기능이 있죠. 적어놓고 읽어주도록 기계가 밀폐이네 이렇게 읽어주도록.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은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은 여러분 머리가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데, 그죠? 한 번, 두번 본다고 어떤 분은 한 번, 두번 보고 시험 가서 바로 볼 수는 있지만, 그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번, 두번 보고 내가 볼수 있다고 확률을 걸면 안 되시죠? 얼마 되지 않는 확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방지 기술, 개론 같은 거는 이해를 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뭐 계속 푸셔도 돼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근데 공정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조금 조금씩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용기에 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거의 100%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의 100%가 아니고 꼭이 부분은 시험 마다마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정밀히 단다. 그 다음에 정확히 단다. 정확히 치아요. 요것도 말이 좀 비슷하죠? 요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 정밀히 단다는 건 어떻게, 정밀히 어떻게 다? 저울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저울 혹은 미량 저울로 측량하는 걸 우리가 정밀히 단다. 그러고 정확히 단다는 거는 뭐를,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0.1mg까지 다는 그럼이에요. 우리 아까 함량으로 건조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어디에? 여기 함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요때는 얼마였지? 1g당? 네, 0.3mg이었는데 정확히 단다 할 때는 얼마? 0.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잘 정리하시고요. 그럼 정확히 취하여는 뭘로? 부피 피스펫으로 어디까지? 눈곱까지. 여기에다가 뭐 1ml까지, 0.1ml까지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렸다. 눈곱까지예요. 그죠? 액체를 부피 피스펫으로 눈곱까지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약이라는 거. 약뭐 얼마? 그러면은 오차 범위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무슨 말이에요? 약 25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오차 범위 10%니까 25 빼기 2.5에서 어디까지? 25 플러스 2.5, 10%니까 여기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 냄새 없다라고 한 거는 냄새가 진짜 없거나 거의 없는 거. 참 애매하죠. 냄새라는 거는 이거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맡는 거다 보니까 이 후각이라는 감각을 이어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래요. 냄새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게 냄새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실험에서 쓰는 물은 증류수 혹은 정제수 사용한다. 요거까지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된 용어의 정의 굉장히 양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양도 많지만 문제가 진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바로바로 예제 가지고 여러분한테 외울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석력 저울은 0.1mg까지 닿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맞죠? 방금 했어요. 그다음에 정량한 게 결과를 표시하는 결과 표시 자릿수를 따르며 정량한 게 미만은 불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요거는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왜냐면은 지금 뒤에 나올 부분인데 요거 맞아요. 정량한계라는 게 뭐냐? 어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저울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저울에 눈금이 있겠죠. 그 눈금보다 눈금까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눈금보다 아랫부분 있는 건 어때요? 몰라요. 왜 측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량 거기를 이제 정량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량한계 미만으로 만약에 요렇게 볼게요. 만약에 불소 이온이 0.001mg per liter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저울이 어디까지만 잴수 있냐? 0.001까지만 잴수 있는 거예요. 자릿수가 누가 더 낮아? 얘가 더 낮죠.
그러면은 이 저울로 측정을 하면은요, 이 불소는 어떻게? 0으로 나와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아, 이 저울로 봤을 때 정량한 게, 이게 정량한 거예요. 정량한 게 밑으로 나오니까 불검출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자, 시료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보정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바탕시험 시료 빼고 시료 없이 어떻게 같은 방법으로 조작을 해서 어떻게 그 실험값에서 요값 바탕시험값을 어떻게 빼줬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어떻게 빼는 거, 요게 바탕시험 있죠?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 되더라. 자, 그 다음 정확히 취하에는 뭐고? 액체를 부피피스로 눈금까지. 그죠? 그 다음에 정밀히 단다. 요거는 뭐 이용해서? 화학저울이나 미량저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정확히 측정한다. 그죠? 정확히 단다. 그거는 뭐였다? 아니, 그 정확히 취하고 정확히 단다라는 거는 어디까지? 네, 0.1까지 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부분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항량으로 될 때까지, 자, 여기 봐요. 1시간 건조 맞죠? 무게차가 얼마? 0.3. 그죠?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감압진공이라는 건, 자, 보세요. H2O 아니죠? 15mm 수은주 이하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틀렸다. 그 다음 기밀용기. 자, 여기 볼게요. 기밀이라는 거. 그죠? 기밀은 뭐였지? 이때 기밀이 뭐다? 기체가. 공기나 가스였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기밀 공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용기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울수라는 거는 이게 틀렸죠. 0도씨 아니고 20도씨에서 20방울 떨어뜨려서 1ml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번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답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보세요. 밀폐인의 기밀공과 밀봉기미. 여기까지만 외워두시면은 광선은 알아서 알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 자, 그 다음 온도에 관해서 나왔네요. 온도 외워야 될 거는 어떻게 이렇게 두 그룹 있어요. 우리가 상온인지, 실온인지, 창고신지 구분하셔야 되고, 냉수, 온수, 열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창고시라는 건 얼마? 네, 0에서 15도 맞고요. 냉수는 15도씨 이하고, 그 다음 온수는 60에서 70이죠. 그래서 다가 틀렸네요. 열수는 100이고, 상온은 얼마다? 네, 15에서 25. 그 다음 실온이 얼마예요? 1에서 35. 그죠? 자, 그 다음 방울수라 함은 0도씨. 일단 틀렸네요. 그죠? 20도씨 20방울 1ml. 맞죠? 그래서 갑은 틀렸다. 그 다음, 나번. 창고수는 얼마? 네, 15에서 25, 15, 0에서 15고. 그 다음에 창고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상온이 있었고, 실온이 있었죠? 상온은 얼마? 15에서 25. 실온은 1에서 35. 그죠? 감압이라는 거는, 네, 15ml 수은주. 약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더라. 그죠? 그래서 갑은 정답. 그 다음에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볼게요.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한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보게 향량으로 된 때까지 건조한다. 1시간 맞고 무게차가 그램당 네, 0.3mg 이하 맞죠? 그 다음에 표준상태는 0도 실기야. 라번 정확히 취하여 라는 거 뭐였어요? 액체를, 즉 시료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얼마까지? 눈금까지. 0.1ml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눈금까지 취하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봐야 될 게 정밀히 다는 거, 정확히 다는 거 구분하셔야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정확히 취하여 똑같은 말이죠. 뭘로? 부피피펫으로. 자, 그 다음 역시 또 온도랑 또 우리 유의사항 나오는 거예요. 온수는 얼마였어? 네, 60에서 70. 냉수는 15 이하. 열수는 100도씨. 그 다음에 방울수는 20도씨 20방울 부피 얼마? 1ml. 정확히 단다는 거는 뭐였다? 정밀히 단다. 정밀히 다는 거는 뭘로? 화학저울과 미량저울로 다는 게 정밀히 다는 거고요. 지금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건 이건 뭐다? 정확히 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하고 또 하나 있던 게 뭐야? 정확히 취하여. 그거는 뭘로? 부피피펫으로 액체를? 눈금까지. 그죠? 자, 그 다음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또 나왔어요. 자, 감압 진공 얼마? 네, 15mm 수은주 이하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탕 시험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자나 측정지를 뭐 해줘야 됐죠? 빼줘야 됐죠?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용기라는 거는 네, 보존 운반 조작하기 위해 넣어두는 거 깨끗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정밀히 단다 뭐였어요? 네, 저울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 내용물. 이내. 자, 락앤락 생각하라 그랬죠. 밀폐예요. 밀폐 용기는 이물질 들어가면 안 돼요. 김치 국물 쏟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밀폐가 되겠다. 자, 그 다음, 기체, 미생물. 이건 뭐였죠? 밀폐, 뭐였고. 자, 앞에서 한번 밀폐, 이내, 기밀, 공간. 그다음에 밀봉, 기체였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밀봉, 기미, 이거 뭐죠? 밀봉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함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얼마? 무게가? 0.3. 요렇게 해서 여러분, 뭐에 관해서 우리 용어에 관련된 부분까지 총칙 관련된 거 대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정도 보증, 정도 관리, 여기서 QA, QC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도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잘 나오는 부분, 여러분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가문 계수. 한마디로 가문 계수는 뭐냐? 표준 용액의 농도를 다르게 했을 때그 반응값에 비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가문 계수는 알퍼 C예요. 그죠? 그다음에 정량 한계는 우리가 LOQ예요. 정량 한계. 아까 정량 한계 뭐라 그랬어요? 그 기기로. 그 저울로 잴수 있는 단계, 즉 정량화 할수 있는 측정권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했을 때 표준 편차의 몇 배? 10배한 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정량한계는 10 곱하기 S, 이때 S가 뭐다? 표준 편차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정확도랑 정밀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보면 정밀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 기계, 그 실험 기계가 서로 이제 얼마나 정밀하냐 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누구랑 비교하냐면 진짜 값, 창값하고 비교했을 때 창값에 얼마나 근접하냐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실험 결과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진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한 창값이에요. 요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어떤 거는 요렇게 나왔어요. 실험치가. 어떤 거는 실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A라고 하고 실험 A, 실험 B의 결과라고 하면 실험 A 같은 경우에는요, 정밀도는 높아요. 정확도는 떨어져요. 왜냐? 정밀도는 이 실험 값들끼리 얼마나 근접하냐. 기계가 일단 초점이 안 맞을 뿐이지 정확한 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값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밀도가 큰 거예요. 단지 근데 정확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실험 그 창값하고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러니까 창값하고는 보면은 근접하지 않으니까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정밀도 어때요? 이 실험 값들이 좀 많이 분산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기계가 지금 초점이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기계 자체가 정밀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창값하고는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정확도는 큰 경우예요. 여러분 이해가 확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정밀도와 정확도의 공식 그냥 눈으로 익혀두세요. 눈으로는 익혀두신다. 그죠? 그리고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뭐냐? 교과서 나오죠? 자, 정밀도라 할 때, 요때, bar x는 뭐다? x는 네, n회 측정했을 때의 그 측정 값들의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 그리고 s는 뭐였어? 앞에서 우리 s 봤죠? 표준 편차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요렇게 나와요. 자, 정밀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정밀도 뭐예요? x 바분의 s였죠. x 바가 뭐였지? 평균 값. n의 측정한 결과의 평균 값. 그다음에 s는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그다음 정량 한계. 정량 한계는 얼마? 10 표준 편차였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오죠.
내용은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 총집 부분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나요? 네, 관련 용어의 정의, 온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네,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시간,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요 부분은 계속 예제를 풀 거예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죠? 들어갈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강의 듣다가 이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강의 꼭 들어주시길 바래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